여름날 촬영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라보라 섬을 간 적이 있어요. 그 타이티 안에 그 바닷속에 진주섬이라고 불리는 보라보라 간 적이 있는데 예. 정말 그러니까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오. 거기서 이제 가오리하고도 놀고 가오리? 아 진짜 가오리하고 놀아요. 진짜 가오리랑 사람이랑요? 네. 거기서 이렇게 놀기도 해줘요. 가오리 그냥? 네, 가오리 이렇게 잡아보라고. 아~ 가오리 도망가면 매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수구를 하자. 수구? 그래서 이제 다 벗은 상태에서 수영복 팬티 하나만 입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흥분을 하고 혈구 앙상하니까 계속 점점 텐션이 업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프하다 보니까 아랫도리가 다 벗겨진 거예요, 결국. Unbelievable! 네. 전원이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촬영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미 탈의가 지금 아래 탈의가 벗겨져 있는데. 아니, 탈의된 상태에서도 계속 수고를 하겠어요? 네, 했어요. 근데 여자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막 하나는 있고. 여기 다 보고만 있어요. 우리 다 벗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지금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라고. 근데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 둘이 떠다니니까. 누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그 사건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다 벗은 거 말고 더 있다고요? 네.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수영할 수 있는 호텔이에요. 밑에도, 앞에. 네. 그 다음에 밑에도 유리가 다 비쳐요. 네. 바닥이 다 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쪽에서도 저희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 바닥이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 안에서 물고기를 보지만 물고기도 우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저희들 외에는 다 신혼부부거든요. 뭐라 숨이 휴양지다 보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배영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집마다 이렇게 자 슬슬 이제 고개 듭니다. 예. 이제 깊숙한 곳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면은 약간 뿌옇지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부들이 묵고 있는 방 안이 이제 바닥도 어두워졌겠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만 안쪽을 거의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단체로 다섯 명이 이제 잠수사가 된 거죠. 그때 당시.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 예. 뽀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여기 됐다 이제 옆집을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약간 월드투어 형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돌고 있었는데 그날 뭘 봤는지는 저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날 뭘 봤는지는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거 29세에 들어야 되지 지금. 예.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젤리피쉬라고 하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가 이렇게 탁 뭔가 아 따가워 이러는데 일단 보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단 아 따가 야 뭔가 따갑지 않아? 아 근데 몰라 일단 얘기하지 마 이러고 있었는데 특히 해파리한테 물리면 쏘이면요 그게 얼마나 따가운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얼마나 강렬한 강을 네.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거를 모르는 정도로 네. 이렇게 맞으면 바로 그거를 해석시키는 예. 또 주사를 맞아야 돼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희들이 월드투어를 해서 저희들이 보라보라해서 남자가 됐죠. 왜 웃으시는 거죠? 아, 네. 그전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었는데 그전까지는 약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활동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하야하야까지는 약간 좀 어린, 컨셉. 어리고 풋풋한 컨셉이고 약간 그랬는데 정확히 하야야 다음날부터는 약간 얼굴에 약간 남성미가 나오고 김민중 씨가 굉장히 조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윤호 형이 좀 사적으로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마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되는데 그 얘기 꼭 듣고 싶다. 지금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자꾸 상상하게 돼요.